네, 자동차에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? 저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데 이번에 저는 거치대를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. 송풍기에 거치하는 벨킨 카 벤트 마운트라는 제품입니다. 디스플레이 5.5인치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제품이 아이폰 8 플러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착을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뭐 구성품은 이게 다네요. 아, 이렇게 한쪽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양쪽이 함께 늘어나고 잠기는 구조고, 고무 재질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약간의 홈도 파여 있습니다. 뒷부분을 보면 이제 가루로 된그 에어컨 그 날에다가 이렇게 딱 거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보통 일반적인 그 저가 제품들은 가로, 세로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거치를 할수 있는데, 이건 딱 이렇게 물려 있네요. 깊숙하게 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. 요게 뭐냐면 이 충전 케이블을 돌돌 감아서 자동차에서 굴러다니지 않게끔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. 자, 아이폰을 한번 거치해 보겠습니다. 아이폰 8 플러스네요. 여기 뒤집어서 한번 걸겠습니다. 문자가 와 있으니까. 네, 케이스까지 장착을 했는데도 뭐 크게 흔들림이 없고, 날로 묶여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뭐 일반 제품들은 그 다이소에서 파는 2, 3천원짜리 제품은 철사 두 개로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금방 요그 악력이라고 할까요? 그게 풀려버리는데, 요 제품은 이렇게 강력하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제품 가격은 제가 구입한 게만원 후반,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일반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한 이유는 이 제품이 바로 이 스티커만 있으면 2년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일단 사용을 하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 벨킨 카 벤트 마운트였습니다.